먼저 뭐야? 누구? 나요? 오! 아, 안녕하세요. 오, 웬일이야? 오! 네. 오! 반갑죠? 오! 그래, 새롬이 부인 왔어. 알았어. 부인이 왔어. 남편 남편. 남편 왔어요. 남편이구나. 네, 네. 네. 권지수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 어디로 갈까요? 권지수 잘 찾아온 거예요, 우리 찬호. 정말. 이 찬호라는 청담동 프렌치를 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김새롬 씨의 남편입니다. 그럼 크롱 닮았어요? 크롱 뭐야? 크롱 뭐야? 크롱? 그리고 종목이 크롱과 뽀로로 크롱과 뽀로로 나왔어. 나 뽀로로? 크롱 뭐냐고 도대체. 뽀로로 인생을 구한 크롱. 죄송합니다. 야, 너 완전 호수야. 화도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났냐고. 여신이죠 뭐. 갓세롬. 어디 갔어? 갓세롬 지금 나중에 지나봐라. 얼마나 세웠는지. 한 1년, 1년 뒤에 보자. 1년 뒤에 보자. 야, 이거 너 몇 년생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 84년생이에요. 빠른 84. 제가 50 아니고요. 동갑 아니고요. 아니고요. 한참 어립니다. 제가. 네, 주민등록 네. 늦게 한 거 아니고요. 찬호 한번 둘러보고 찬호야 여기 뭐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서 만들어봐봐. 네, 한번 보고 올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만들 소스. 참깨 드레싱을 만들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똑같이 아까 그 마요네즈에다 만들 겁니다. 볶은 참깨를 좀 넣어주세요. 좀 갈아주세요. 좀 살짝 이렇게. 왜냐면 일단 마요네즈가 들어가면 잘 안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갈아줍니다. 전술에 있어서 양마입니다. 양마. 여기다 양마를 좀 넣고, 양마 소스를 넣고 맛은 간장으로 낼 거예요. 간장 조금 넣고요. 집에 간장이 없으면 어떡하죠? 간장이 없으면 뭐 애가장 타는 거지?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간장 있으면 애가장이 타는 거지.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많이 들었잖아. 아니, 제가 웃다가 초청해. 아이, 진짜. 재밌습니다. 아, 웃기잖아. 솔직히 웃기잖아요. 뭐, 안 웃긴 거 아니잖아. 아이, 너 때문에 웃기다 초쳤어요. 아이. 그럼 오부장 이대리. 죄송합니다. 초치는 방송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다 참기름도 쫄쫄쫄쫄 들어가서 이게 맛이 확 살아요. 색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때요? 색깔, 이렇게. 참깨 드레싱 색깔 나와요? 괜찮아요. 네가 이거 어때? 맛있네.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약간 지금 교토 어딘가에 있는 그런 느낌. 그때니까 교토 참깨 소스예요. 네. 레시피는 나와요? 레시피요?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 게 왜냐면 참깨, 깨소금 이런 거는 사실은 자기 기호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사실 뭐 하는 거라면 한 아빠 숟가락으로 한 다섯 개. 아빠 숟가락 다.